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암상의 날인데, 그리고 이 친구가 오늘은 네세스 감시자의 무덤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이 친구가 오늘은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무기는 구센비시라는 자동 소총이에요. 참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이 무기의 효과는 버튼 누름으로 이 무기의 에너지 타입으로 바꿀 수 있어서 특히 PvE에서는 적의 시드를 깨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어요. 참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헌터의 방어구는 중력자 몰수라는 헬멧이에요. 이 아이템은 특히 궁어 잡트로 사용할 수 있는 헬멧입니다. 효과는 사라지는 그림지라고 합니다. 모든 투명 효과의 지속 시간이 증가합니다. 투명 상태인 동안 근접 공격 충전 속도와 무기 재장전 속도가 증가하고 회복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아이템은 이번 시즌부터 이런 버프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탯 분배가 괜찮은 편이에요. 안타깝게도 생존력이 좀 너무 높아요. 생존력 대신 회복력 아니면 기동성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타이탄 타르로 넘어갑시다. 페그렌 각박이라는 아이템입니다. 특성은 페그렌 강타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어깨 돌진 능력, 지진 강타, 망치 강타 또는 방패 강타 사용 시 보너스 피해를 줍니다. 스탯 분배가 괜찮은 편이에요. 다 특히 PvP를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아이템 그다지 좋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중에서야 이 효과가 작동되어서요. 그런데도 여러분 뭐 지진 강타, 망치 강타 아니면 방패 강타를 즐겁게 하시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럼 우리는 워럭 건틀리스로 넘어갑시다. 일경 충돌이라고 합니다. 특성은 혼돈의 교본이라고 합니다. 혼돈 촉진제 공허 흡수 효대형 초신성으로 공허 수류탄을 충전하는 동안 피해에 저항하세요. 충전된 공허 수류탄을 명중시키면 수류탄 에너지를 무작위로 되돌려줍니다. 스탯 분배가 괜찮은 편, 안타깝기도 회복력이 좀 낮아요. 근데 이거는 수류탄 아이템이어서 의지 적어도 10 넘어가서 괜찮아요. 안타깝게도 안 좋은 것은 무작위로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것이에요.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거 없으면 한번 뭐 사보세요. 그럼 우리 무기로 넘어갑시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는 진짜 뭐 무슨 종결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갈아막는 허기는 어느 정도 PvE에서 쓸만해요. 특히 연명 있어서 그리고 그냥 뭐 연장 탄창도 있고 이런 충혈 좀 아쉬워요. 그리고 조작성도 좀 아쉽지만 근데 이 특성 조합이 괜찮은 편이에요. PvE에서는 말입니다. PvP에서 이거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PvP용으로는 이거는 어느 정도 추천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 조합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편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배터리와 충혈도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근데 이거 쓰시면 또 꼭 새로운 충혈 그리고 네 배터리는 상관없어요. 둘 다 그다지 좋진 않아요. 배터리는 원래 뭐 그런 안정성 높이는 그런 배터리 있으면 더 좋겠어요. 걸작도 안정성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속성 조합 때문에 이거 한번 쓸 수 있어요. 뭐 그럼 우리는 일단 그 헌터 방어구로 넘어갑시다. 특별히 좋은 것이 없어요. 다 괜찮은 편이에요. 이것 말고 이거는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이 다리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워럭으로 넘어갑시다.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다시피 워럭도 그다지 좋은 방어구 이번 주 없습니다. 그럼 타이탄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타이탄의 방어구도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